한때 쉽게 볼 수 있었던 육아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육아 프로그램이지만 경쟁하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마이베이비로 슈돌 못지않게 사랑을 받았죠. 그럼 10년이 지나 훌쩍 자란 아이들의 근황을 알아볼까요? 리키김은 세 자녀와 출연의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차 이후 리키김이 미국에서 캐스팅 제안을 받아 갑작스럽게 미국행을 결정했고 1년간 중남미 대륙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1년의 여행 끝에 정착한 곳은 과테말라였죠. 지금까지 선교 활동을 해왔다고 해요. 리키김은 현재 라인나우 미디어라는 개신교계 미디어 선교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테남맨은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했을 때에 비해 몰라보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3남매가 이제는 어엿한 어린이로 성장했습니다. 장녀인 테리는 2011년생으로 초등학생 6학년의 나이가 되었고 둘째 태호는 2013년생으로 초등학생 4학년의 나이가 되었죠. 방송에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생아 때까지의 모습을 보여줬던 막내 테라는 2015년생으로 초등학생 2학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손준호 김소연 부부의 아들 손주안구는 오 마이 베이비에서 남다른 천재성을 보여 오마베 천재로 불렸는데요. 최근 장성규의 아침 먹고가에 출연해 아들 손주안군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이 된 주안이는 어렸을 적 공개된 얼굴 그대로였고 성격 또한 엄마 바라기 그대로였답니다. 손준호의 말로는 게임을 한창 하고 있다가도 김소연이 빨래 좀 널어달라고 하면 주안이는 바로 게임을 멈추고 도와준다고 하네요. 또한 목표로 하는 대학을 묻자 주안이는 서울대라고 답해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목표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엄마도 서울대 갔으니까라고 답해 한 번 더 장성규를 놀라게 했습니다. G.O.D 김태우와 김혜리 부부는 소율과 지율, 해율 남매와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했습니다. 최근 김태우는 세 자녀의 하와이 근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김태우와 붕어빵 외모를 자랑하는 3남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자라 장녀인 김소율 양은 초등학생 5학년, 지율은 4학년, 막내 해율은 2학년이 되었습니다. 오 마이 베이비에 늦게 합류했지만 친구 같은 아빠의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정태우의 두 아들 역시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효자 하준이와 쪼꼬미였던 하리는 지금 어떻게 자랐을까요? 정태우는 SNS를 통해 훌쩍 자란 두 아들의 근황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부친과 두 아들이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3대에 걸친 우월한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하준은 K-POP 아이돌로 데뷔해도 손색없을 만한 잘생긴 외모로 눈길을 끌었죠. 훌쩍 자라 현재 장남 정하준은 15살이고 차남 정아리는 9살입니다. 백도빈 정시아 자녀인 준우 서우와 오 마이 베이비에서 단란한 일상을 공개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서우는 엄마 판박이 외모로 주목을 받았었죠. 시간이 흘러 서우는 초등학생 5학년이 되어 어릴 때 모습 그대로 훌쩍 자란 모습이네요. 또한 최근 정시아는 준우라는 글과 함께 아들 준우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헌칠한 키와 비율을 자랑하며 중학교 2학년인 준우는 키가 180cm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딸 서우의 생일 기념하여 여성용품을 기부하는 등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1세대 걸그룹 SES 멤버였던 슈와 농구선수 출신 임효성의 자녀 임유라이와 라율. 처음 공개된 것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게스트로 출연했었는데요. 깜찍한 외모로 인기를 끌며 오 마이 베이비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근황은 아이들 얼굴 노출은 안 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 공개된 사진을 보면 훌쩍 커버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임유는 2010년생으로 14살이 되어 중학생이 되었고 쌍둥이 자매는 2013년생으로 초등학생 4학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